이제 처음에는 쉽게 얘기하면 애인으로 살다가 다음에는 이제 정식 부인이 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첩이 정처가 된 사례다. 이렇게. 그래서 왜전 우리가 전전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첩으로만 그냥 애인으로만 사야 되는 사주인데 이제 이 사주는 애인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인이 되는 그런 것도 사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주입니다. 무신 갑자. 자, 이 사주는 관인상생이죠. 이 사주는 세력으로 보면 뭐예요? 적포죠. 적포 구조야. 완전히 제압했으니까. 무슨 운으로 가면 좋아? 금순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관인상생도 있어. 관인상생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또 인성인 갑목이 활목도 되죠. 활목.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은 사주죠. 좋은 사주야. 좋은 사주니까 그래도 정부인이 나중에 된 거야. 그렇죠. 사주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선 혼인관계를 한번 봐야 돼. 왜? 이게 이제 부부관계에 나오는 거니까. 궁은 뭐가 있어요? 궁. 궁을 보니까 묘가 되고 또 갑도 된다. 묘도 되고 갑도 궁이다. 그 다음에 성은 신도 되고 신자. 신자가 합을 하면 요걸 뭐로 봐야 돼? 그냥 하나로 봐라. 하나로 봐라. 이렇게 봐도 돼. 신자가 되고 없죠? 신자다. 그래서 성은 신자 이렇게 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은 단혼이야, 단혼. 그러니까 단혼인데 이제 처음에는 운에 따라서 이제 남자를 만나고 가지고 결국은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결국은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남자예요? 이 자수나 이제 신인데 이 이제 요거는 같은 놈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좀뭐 저기 됐는데 잘못된 묘신합으로 되는데 그 신자합으로 봐야 돼요.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신자합을 했죠? 신자합을 했는데 요 위에 뭐가 있어? 이 남자에 이게 제가 있잖아. 그렇죠? 또 이제 묘신합. 그래서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이 남자의 첫 부인이죠. 항상 그 사주를 볼때그 남자가 남편이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를 일간이로 봐서 사주를 보면 돼. 그러니까 신자합 해갖고 이게 갑이 첫 부인이야. 그렇죠? 또 묘신합 해가지고 묘가 이거 두 번째 부인이야. 근데 첫 번째 부인은 잠요파, 좌우충하죠. 이 남자 입장에서 이게 일간이로 보면 어쨌든 첫 부인은 잠요파, 좌우충하니까 뭐야? 첫 부인하고는 헤어지게 돼 있죠, 이 남자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궁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오묘파는 안 봐도 돼. 왜안 봐도 될까요? 이게 대상이니까 이게 뭐야, 다. 연체잖아, 연체. 연체니까 내 몸이로, 이거 대상이니까, 생관계니까 내 몸이로 보면 돼. 내 몸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묘신암 이 남자의 두 번째 여자하고는 해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에는 저 처음에는 부인이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첫 부인은 날라갔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내가 두 번째 부인인데 나하고는 그 하고 있다. 그다음에 암암했으니까 뭐야 처음에는 암암했으니까 처음에는 어, 몰래 만난 거지 몰래 그렇죠? 어. 몰래 만났는데 결국은 두 번째로 처음에는 애인으로 만났지만 결국은 자기 정 남편이 된 거죠. 쫓아낸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마누라가 이제 뭐 딴짓을 했는지 뭐 하여튼 그 마누라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사주를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우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사주를 볼 때 이제 우선 맞는 것부터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부모를 극하는 사주다. 특히 아버지도 극하지만 엄마도 부모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를 극하는 거니까 부모 떡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뭐를 봐야 돼 여기 부모 관계를 봐야죠. 어. 그리고 부친은 누구야? 재인 신금이다. 신금. 그리고 모친은 일단 식상을 봤을 때 무토죠. 근데 무토 밑에 누구의 아버지가 있죠. 근데 아버지를 생했죠. 상관이잖아. 상관.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상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기토가 있고 식신이면서 이게 또 뭐야? 록이죠. 록.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친은 오화로 봐야 된다고. 오화. 그렇죠. 록이면서 식신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있을 때는 요게 상관이잖아. 더군다나 상관에다가 상관이 누구를 생했어? 아버지를 생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한 사람은 할머니로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묘신압 나하고 왔으니까 아버지 맞죠? 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 좋다. 근데 엄마는 뭐야? 좌우충해 갖고 모성이 어디를 못 갔어? 못 갔죠, 모공에. 그렇죠. 모공에 못 갔어. 모성이 모공에 자기 성이 궁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찍 돌아가시는 거지. 일찍.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 성이 엄마 궁에 못 갔기 때문에 엄마 성이 엄마 궁에 못 가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자인데 이게 이제 요것도 사실은 요것도 아버지면 요것도 아버지죠. 왜? 관이나 재는 아버지니까 또 생했으니까 요것도 아버지로 보는데 여기서 좌우충했죠? 좌우충했으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 나빠? 아, 나빠. 또 자도 아버지인데 자묘파 했으니까 나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사이도 안 좋고 부모 간에도 사이 안 좋고 그러니까 부모떡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가 아버지 궁에 있는데 나하고 싸워도 아버지가 안 좋은 거죠. 아버지가 여기까지 못 올라오죠. 여기서 못 올라오는 거야. 못 올라. 그래서 못 오니까 아버지도 일찍 헤어지고 엄마도 일찍 헤어지고. 그래서 그 부모 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덕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 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찍 취업 전선에 가야죠. 부모 덕을 못 보니까 나하고 이게 싸우니까 부모 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사주를 봤냐. 술은 기사년이야. 술은 기사년. 술은 기사년인데 술은 기사년이면 임술인데 여기가 15. 술은 이 사람이 이제 사주 보러 온 게 그러면 이문이 언제예요? 15에서 19. 그렇죠. 4를 더하면 돼. 요거 수로는 20에서 24. 요게 이제 수로이야. 그래서 요 사람이 수로는 무슨 년에 상담을 했느냐? 아, 기사년. 수로는 이 수로는 기사년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는 요거는 15에서 20이고 요거는 20에서 24세까지인데 언제냐? 이 기사년이 이 사람이 몇 살? 22살. 22세 때 이제 기사년에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상담하러.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자, 이 여자는 언제 남자를 만났겠어요? 이문에 정유마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문에 임이 뜨면 누가 동해? 신금이 동하잖아. 신금이 동해서 묘시나 보고 임이 임은 뭐야? 정유마하고 내가 관하고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운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남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 만난 지 몇 년 된 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보고 당신은 지금 남자를 만났는데 술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만난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겠다 그랬어요. 왜? 이문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미 부인도 있고, 또 관이 있으니까 자식 묘신하에 관이 있으니까 뭐야 자식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있으니 마음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마음 고생한다. 그래서 당신 최근에 남자를 만나 가지고 했는데 그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6년이 지나면 앞으로 6년 후에는 그 남자하고 당신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저 22세에서 6년이면 28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28세면은 이제 요 다음 운이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운이 신유운이에요. 신유. 신유. 임술대운 지나면 이제 신유운인데 이게 이제 여기 25세니까 무슨 운이야? 신운이 되겠죠, 신운. 그렇죠? 25세니까 이제 신운이야, 신운. 신운, 을해년이 되면, 을해년. 신운 언제? 을해년. 6년 후. 기사년, 기사년부터 이제 6년 후인 신운 을해년이 되면, 당신은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해년에 어떻게 결혼이 정식 결혼이 되느냐?